한참 저번에 홍대 수박고 가서 질렀어요. 네. 지금 밤인데 이게 너무 궁금한데 또 혼자 뜯어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졸리지만 한번 자기 전에 뜯어보려고요. 오늘도 등장한 귀여운 칼 렌도를 약간 인터넷에서 구하고 싶었는데 다 품절이 됐거나 잘 안 팔아가지고 공개장터에서 미개봉 정품 새 상품을 샀고요. 여기가 후기도 좋고 좀 이렇게 믿을만한 곳이어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뚜껑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와, 우와, 마가리트랑 이런 맛있어 보이는 캔디까지 보내주셨어요. 짠. 아, 드디어 기다리고 랜드 진짜 큰 맘 먹고 샀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주술회전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뒤늦게 주술회전 영 극장판을 보고 싶어가지고 친구랑 봤는데 기프트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쉽게도 투어 특전은 없고요. 그 깔보는 모습이 보고 싶었지만 짠, 짜잔. 요거 PC가 있으면 된다고 했거든요. 짠, 얘네들이 보조를 할 예정. 이렇게 덕후가 되어가는 것인가. 아, 이렇게 전시해도 너무 예뻐. 이렇게 뒤에 고양이같이 웃는 모습이요. 음흉한 뭔가를 꾸미는 듯한 표정이고요. 여기는 기본 디폴트 표정. 한번 뜯어볼게요. 아, 일단 그 막 잘 왔다고 이거 남겨줘야지. 가기 전에 생쇼하기. 심지어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뜯어볼게요. 드디어 보조 2. 구름이 어디 갔지? 짠. 근데 이거 미개봉으로 전시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해 가긴 하는데 너무 뜯어보고 싶을 것 같고 난 궁금해서 못 참아. 어, 저 랜드 처음 사봐요. 이게 어떻게 갈아 끼는지도 나와있는데 일본어입니다. 그림으로 대충 보고 따라해볼게요. 그림마저 너무 귀여워. 짠. 여기 유타 학생증도 있어요. 저 이거 주술회전 영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보려고요. 우와. 여기마저 뽁뽁이로 돼있네. 이거 원래 뽁뽁이로 돼있는 거 맞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 비닐로 벗겨지지 말라고 하는 건가? 아, 너무 귀엽다. 이 비닐 어떻게 뜯지? 무서워서 못 뜯겠다. 설명서. 아, 헤어피스를 먼저. 아. 안 벗겨지는데? 어, 빠진다. 오. 벗겨졌다. 대머리. 하고. 이렇게 이거 비닐을 이렇게 뜯어내는 건가? 쉽게 벗겨져. 이거 다리도 움직여요. 되게 신기하다. 구체관절 인형 같다. 어머, 뒤로도 돌아간다. 아이. 너무 잔인하다. 저는 개토의 웃는 모습이 좋기 때문에 웃는 모습을 붙여줄게요. 아이, 꽁지머리 너무 좋아. 이거 막 밤에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이, 팔도 빠지네.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소중해. 이거 머리 도색도 되게 디테일해요. 그라데이션 되고 웃는 개토 고양이 갖고 너무 귀엽다. 유타 학생증 잃어버리기 너무 좋은데? 다른 몸통 파츠들도 있고요. 이게 너무 귀엽다. 팔짱 끼고 있는 거. 지금 빨리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개봉은 여기까지 하고 안녕. 안녕. 개토 나라분넷을 중고로 구매했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뜯어볼게요. 어제 오늘 연속으로 딥백강. 심지어 지금도 자기 전에 까는 거라가지고 저번에는 기상강이었지만 지금은 약간 지침강. 이렇게 봉지로 둘을 감아주셨어요.
뚝배기로. 대박. 헐, 천사신가 진심? 이거 개토 피규어 뒤에다 전시해놔야겠다. 이제 개망해. 알아보겠어. 귀여워. 개토랑 마키랑 묶어서 판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올게요. 저 나중에 얘도 꼭 구할 거예요. 구조. 또 너무 표정이 되게 새침하지 않아요? 새침. 얘만 이렇게 딱 팔짱 끼고 있는 거 너무 귀엽다. 마키는 이렇게 줄지어서 있는 포즈. 이렇게 귀여운 안경도 쓰고 있고 너무 귀엽습니다. 근데 진짜 오늘의 감동은 완전 이거.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 이거 산 거 아니거든요? 거의 샀다고 해도 믿을 정도. 중간 크기 개토랑 미니 개토. 같이 사니까 더 귀엽지 않아요? 얘는 머리가 이렇게 까매요. 꽁지 머리 너무 귀여워. 지금 이 표정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원래 이거 랜도에도 2 특전에는 이 표정이 있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였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세워진다. 되게 아빠와 아들 같다. 너무 귀여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숨은 것 같지 않아요? 판매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나갔다 온 길에 그 저번에 공장에서 시킨 하라운 누이? 그거 와가지고 뜯어보려고. 귀엽겠다. 생각보다 되게 작다. 이렇게 이대로 밀봉돼 있고 빨리 뜯어볼게요. 조심조심. 저는 왜 이제서야 주술의 전에 빠지게 된 걸까요? 어,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렇게 애들이 대롱대롱 매달려있어요. 이번에 파랑내가 구조도 구조인데 개토가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 웃는 모습 너무 좋아. 되게 여우 같지 않아요? 예뻐. 주술의 전 극장판 보고 개토에 완전 폴인업 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갖고. 이건 뭐지? 이건 뭘까요? 한번 뜯어볼게요. 잘못했다. 안에 것까지 잘려. 마키? 마키가 왔어요. 이러고 머리 자르면 이제. 아, 나 이 사진 너무 좋아. 이렇게 둘이 같이 있는 거. 되게 꼼꼼히 포장이 돼 있네. 이게 되게 생각보다 크다. 이거는 따로 여기 보관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일단 빨리 애들 까볼게요. 아,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작고 귀엽다. 이거 손바닥만한 거? 손바닥보다 더 작아요. 너무 귀여워. 솔직히 그 고조 거 사진 보고 개토만 그거 받을까? 양도 받을까? 생각했는데 실물을 보니까 둘 다 받길 잘했어요. 진짜. 저 이거 누이 옷도 샀거든요. 그것도 곧 올 거예요. 오면은 바로 입혀야지. 아, 이 뒤꿈지머리. 아니 이렇게 똥머리 넣는 게 너무 좋아. 머리 기른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이렇게 개토가 똥머리 한 것도 좋아요. 고등학생 때. 아 진짜. 아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딱히 하자도 없고 잘 온 것 같아요. 옷이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고양이. 여우와 고양이 같아. 머리가 아주 잘 분방하네. 뒤로 쳐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천이 두껍다. 전 되게 막 부직포 같은 걸 줄 알았거든요. 하나? 머리 이렇게 뒤로 접힌다. 깨알 선글라스. 너무 귀엽죠? 이야 귀여워. 안녕. 둘이 뽀뽀. 죄송합니다. 아 너무 귀엽다. 너무 작고 하찮고 귀여워. 이거 되게 부들부들거려서 만질 때 기분 되게 좋아. 이렇게 누이 개봉해봤습니다. 짠! 귀엽다. 안녕! 안녕! 짠! 드디어 왔어요.
구조 냉도 뜯어올게요. 아, 어제 고구마 먹자마자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막 먹다가 지금 입천장 다 되어가지고 너무 아파요. 혀 댈 때마다 너무 아파. 말할 때마다 혀가 자꾸 입천장이 닿아요. 그 신문지에 신문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 쏟아지게. 아, 이건 냄도 아니다. 이거 그거네. 누들 스토퍼인가? 구조 누들 스토퍼. 누들 스토퍼 피규어. 냄도는 아직 안 왔고요. 누들 스토퍼가 왔습니다.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 몸을 되게 사실적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얘를 그 나란히 피규어 있잖아요. 그걸 요 안에다가 옮겨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컵라면을 잘 안 먹지만 사봤습니다. 조심조심 뜯어볼게요. 와우, 생각보다 작네. 완전 소두. 완전 부럽다. 와, 되게 안정감 있게 올라가요. 우와, 신기해. 저 이런 거 처음 써봐요. 아니, 이거 교복 주름 퀄리티 장난 아니다. 입술도, 아니 입술이나 입도 솔직히 기대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되게 잘 파여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깨알같이 이빨도 있고 입도 이렇게 쏙 파져있어요. 웃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이게 대박인 게 손이 되게 크거든요? 손을 되게 잘 만든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지? 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웃주름 표현이 진짜 대박이에요. 아이씨 긁었다. 등에 기스가 좀 났거든요? 여기 오잉. 근데 등도 진짜 무슨 옷 입은 것처럼 이렇게 사람 진짜 등 모양이에요. 약간 진짜 팥 그 느낌 아닌가? 아무튼 되게 등 디테일도 좋고 근데 요즘 피규어들 되게 잘 만든다. 신기하다. 일단 되게 안정감 있게 올라가요. 이거 누들 스토퍼 이거 진짜 살만한 것 같아요. 다들 하나씩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엽죠? 구조 랜더도 왔었는데 제가 특별히 못 봤어요. 그래서 방금 들고 왔습니다. 이거 같이 뜯어볼게요. 좀 잠시 비켜주면. 귀여운 구조가 왔다. 구조 랜더 진짜 너무 예뻐요. 눈이 진짜 예쁘거든요. 짜잔. 뜯어볼게요. 얘는 개토 랜더 있을지. 어제 이거는 머리가 버전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개토는 머리가 이거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비치 몸통 사면은, 친구가 알려준 건데 오비치 몸통 사면은 하나는 랜도 몸 붙이고 하나는 오비치 몸 붙여가지고 이거 두 개 만들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구조가 두 명. 완전 예뻐. 아, 와우. 아니 진짜 예쁘다. 이거 눈 안 되면 벗겨지는 건가? 아닌가? 네. 아니었어요. 눈 안 되면 벗겨지는 게 아니네요. 저는 구조가 무조건 얼굴을 까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얼굴 비춰볼게요. 머리랑 안대랑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얼굴이, 얘 얼굴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찡긋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근데 이 머리에는 머리 못 씌워야겠다. 아, 할 수 있을게. 일단 야를 빼볼게요. 일단 앞머리를 빼주시고 머리카락 부러질 거 너무 무서운데? 귀여워. 이 찡긋, 원래 이렇게 찡긋하는 게 그 주술회전 영 버전 고조 랜도에는 특전으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얼굴이랑 약간 화난 얼굴? 화났다 해야 되나? 화난 얼굴이랑 화난 진지한 얼굴. 그냥 진지한 얼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지한 얼굴로 바꿔줄 거예요. 이거 머리가 고슴도치 같아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되게 따가워요. 이렇게 지금 아파.
주머니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짠! 침대. 티슈. 짠! 고조 개토 친구. 얘는 이제 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지. 지금 한번 여기를 비워놨거든요? 꺼내봐야겠다. 아, 위에를 비워놔야겠네. 이거 저번에 근데 수박고가 스티븐 사진 가지고 얘는 저번에 현수이가 선물해준 플리퍼지다. 이것도 현숙이가 선물로 준 것들 중에 하나인 그립톡. 바꿔서 절대 못 써요. 아, 위에를 다시 꺼내줄게요. 그 개토 파카랑 역사를 몇 개 샀는데 그거 오면은 붙여줄 거고요. 그 전까지는 너무 예뻐. 귀여움이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빨리 고조가 와야 얘를 이렇게 나랑이 그게 되는데. 치비 개토 치비 짠짠. 되게 아늑하게 잘 들어가있네. 얘네들은 어떻게 하지? 들어갈 자리가. 저도 이렇게 피규어 넣을 수 있는 장을 사고 싶은데 제 방에 그 공간이 제 침대 옆밖에 없거든. 되게 싸라. 귀여워. 인정적이게 이게 머리 왜 앞으로 접혀있니? 와, 완전 많아. 풍족. 너무 좋아. 여기에는 이제 빈 공간에는 엽서 붙여줄 거예요. 그럼 더 귀여워지겠다. 일단 이렇게 완성. 귀여워. 이거 누이 옷 시킨 거 와가지고 뜯어보려고. 이거 보석 너무 예쁘다. 티도 막 보는데 메이드복 입은 누이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었어. 근데 아쉽게도 하나밖에 못 구해가지고 개토만 일단 입히려고요. 이게 너무 좋은 게 해돌이까지 같이 와가지고 너무 귀엽죠? 내가 입고 싶지만 입을 수 없으므로 누이들에게 대신 입혀서 대리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단단하다. 어깨가 뭐지? 아, 이거 리본이 이렇게 풀리네요. 우와, 제가 이렇게 찍찍이가 아니고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가보자. 스물이 인형놀이를 하며 즐거웠다. 이렇게 종정이 밀려 올라가. 종정은 이렇게 셔츠도 있었네. 아, 점점 귀여워지고 있어. 원래도 귀여웠지만 이렇게 하고 뒤에를 묶어줄게. 이렇게 단단해가지고 고정하기가 편해. 이렇게 리본까지 묶어주면. 너무 예쁘다. 아, 이래서 인형놀이 하는구나. 너무 귀여워. 약간 제 옷 사는 것보다 누이 옷 사는 게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벌써 그렇지만 귀여워. 해돌이도 씌워야겠다. 얘는 이렇게 하는 건가? 뒤로 하는 건가? 내가 써봤어야 알지. 앞으로 하는 거겠죠? 앞으로 하는 게 더 귀여운데. 아, 귀여워. 리본 묶어주고 올게요. 리본 앞으로 하는 건가? 완성. 너무 귀엽죠? 이게 해돌이가 뒤에 붙는 거였어요.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하, 하, 귀여워. 이뻐. 너무 잘 어울린다. 지금 인형들 옷이 내 옷보다 더 이쁜 것 같아. 지금 인형들 옷이 사람 옷보다 더 잘 나와요. 오! 마침 정장이네. 신랑 신부. 네, 게임스. 너무 잘 어울린다. 밖에 데리고 나가야지. 헷. 그럼 안녕.